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딱 봤는데 와 진짜 나 잘생긴 거야. 궁금하다고? 우리가 있는데 잘생긴 사람이 필요하면 말해. 근데 우리가 있는데? 보고 싶어. 잘생긴 사람은 많을수록 좋죠. 너 벽 보고 서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식사들 하셨습니까? 요즘 그냥 제가 땡기는 게 없더라고요. 뭐 배는 고픈데 먹고 싶은 게 없어. 오늘 먹는 재미가 좀 사라졌어. 그 나의 약간 좀 행복 치수에 먹는 재미도 있었는데 그게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어떤 걸로 채워야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역시 운동 말고는 없나 싶기도 하고. 운동하면은 저절로 일단은 단백질 찾게 되거든요. 뭐 먹지가 문제가 아닌 단백질 1위 돼버리거든. 이제 진짜 한다. 3월 1일이다. 2월에 나는 뒤졌다. 3월에 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야. 좋아, 나 자신과 약속이야. 내일 오늘은 이제 또 3일절 아니겠습니까? 안 열었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내일 가려고 합니다. 헬스장 거의 24시간. 아 근데 아파트에 이 헬스장 24시간 있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아파트 안에 목욕탕도 붙어있대요. 에? 목욕탕이 있다고요? 아파트 안에? 요즘 아파트에 체육관도 있다고요? 다 있다 다 있어. 야 이제 아파트에 공항도 있다고 해라. 야 진짜 아파트가 점점 발전해요. 아 근데 발전해야지. 아, 발전해야지. 우리 미래도시인데 이제 미래도시 해야지. 나중에 혹시 몰라 나중에는 VR 게임 기기장 뭐 이런 곳이 있을 수도 있어. 약간 PC방처럼 저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온라인 버추얼 게임이 나와야 돼. 온라인으로 손게임 VR 나오면 실감 나겠어요. 아 있기야 하대요. 있기야 한데 그 장비가 너무 비싸서 이렇게 막 제자리에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약간 기계 장치가 있더라고. 러닝머신 마냥 그거 플러스 이제 총! 내가 봤을 때 그것만 해도 무조건 200만원 넘어. 그땐 재력도 있을 테니까 편하게 장비 빨아줘. 재력이요? 아니 혹시 몰라요? 제가 그때 망했을 수도 있어요. 혁명 실패해버려가지고 망했으면 어떡해. 여러분들이 저를 그때까지 먹여 살릴 겁니까? 그럼 계약서 써. 여러분들이 저 50대까지 먹여 살린다는 그런 계약서 써. 잊었다.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저에게 준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쪽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아 제가 그 종이 그 사인 가져 들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드렸었는데. 아 설마 여러분 잠깐만요. 불로 안 지져봤어? 내가 말했잖아. 1차적으로 불로 지져보고 2차적으로 물에 적셔보고 3차적으로 레몬즙 존나 뿌려보고 4차적으로 분필 같은 거 존나 칠해보고 5차적으로 검정색 칠했다가 소톱으로 긁어봤으면 그게 나왔을 거 아니야 계약 내용이. 내가 그래서 계약서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라고 했잖아. 아 대신 너희들이 이미 사인했어. 지금 금고에 다 있습니다. 예. 너희들이 거기다가 핵미사일 떨궈도 내 금고 안 터짐 쓰고. 잘 턴다고요? 아니야 안돼 안돼. 제 비밀번호요? 여러분들 절대 모를걸요. 제 비밀번호 아주 어렵습니다. 비밀번호 0821 아니에요? 아니야. 라고 할 줄 알았지? 바꿨어 이 녀석들아. 내 생일 이거 같냐? 0708. 진짜 싫어 컨대면 지가 말인다. 와! 내가 항상 말하지만은 내가 키 작다고 놀릴 때도 사실 너희들이 키가 크면 별로 데미지가 없어요. 제 방송 보느라 못 컸으니 책임지라고요? 아니죠. 그거 그냥 너가 늦게 자고 그냥 성장에 도움 안 되는 것만 맨날 피자 치킨 이런 것만 먹고 그래서 그런 거죠. 은길이 키 작으면 유리하다고. 아 그럼요. 얼마나 재빨라. 그냥 아주 그냥 쥐새끼만 해가지고 주르르르르르르르르 벽도 타고 얼마나 빠르고 잽싸. 그런 말 있잖아요. 쥐새끼가 기어들어왔군. 약간 이런 말 애니메이션에서 한 번쯤 들으신 적 없나요? 아 약간 그런 것도 다 약간 좀 잽싼 사람들이 이제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쥐를 닮았다고요? 쥐상이야 쥐상. 동물 확실히 닮은 사람들은 뭔가 되게 외모 측으로 봤었을 때 되게 약간 좀 다 평균 이상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완전 강아지 닮았다 하면은 귀엽게 생겼어. 뭔지 알죠? 얘는 진짜 고양이 닮았다 하면은 이쁘게 생기네요. 아 진짜 이게 아이돌분들 팬분들이 막 얘는 고양이고 얘는 병아리고 뭐 얘는 뭐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목구비가 확실하니까 확 그냥 보이잖아. 토끼 닮았다라는 느낌. 막 그런 게 확실히 보이니까. 아니면은 진짜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은 사실 동물상도 필요 없어. 그냥 딱 봤을 때 야 너 잘생겼다 이발부터 나와. 맞아 보고 멍때리게. 맞아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스트리머가 아니라 이제 취업한 친구인데 그 친구를 남자인데 딱 봤는데 와 진짜 나 잘생긴 거야. 야, 보자마자 그 옆에 있는 제 지인한테 야 존나 잘생겼다. 그래서 막 기승말로 딱 그런 그게 딱 보여요. 궁금하다고? 궁금해하지 마.
제 주변에 잘생긴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주진 않을 거예요. 아 우리 유닛분들 저희가 있는데 잘생긴 사람 필요해 너네? 우리가 있는데 잘생긴 사람이 필요하면 말해. 그러면 소개시켜줄 건데 아 필요하면 말해. 근데 우리가 있는데? 아니죠? 그쵸? 우리 유닛들 그쵸? 맞죠? 제 말이 맞죠? 그죠? 아이 그러면 아이 그쵸?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생긴 사람을 먹어도 보고 싶어? 하지만 잘생긴 사람은 많을수록 좋죠. 너 벽 보고 서있어. 리다는 귀엽고 그 사람은 잘생긴 거. 나 뭐라는 거니? 아 그래도 이 정도는 나 좀 내가 내 스스로 얼굴 잘생겼다고는 말하지. 난 그래도 평균은 한다 생각해.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데리고 올 건가요? 데리고 올 거냐고요? 아, 근데 걔 목소리도 좋아가지고 아 씨 방송에 디스코드 통화 걸면은 여보세요? 뭐 이럴 텐데 아 진짜 근데 그 친구가 성격도 좋고 잘생겼고 목소리도 좋아요. 와 그렇게까지 말하면 진짜 궁금해지는데. 난 얘가 데뷔했으면 좋겠어. 근데 방송은 자기 취향 아닌 것 같은데.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보고 싶으면 내가 새로운 멤버로 그냥 데려와 버리겠어. 뒤졌다 진짜 세븐틴아 만든다 내가. 안 그래도 이번에 캐릭터 리뉴얼하면서 노랑색 머리 됐던데 한번 물어볼까? 노랑색으로 오지 않을래? 라면서. 근데 이거 잘생겼다는 소리에 이거 언제는 지금으로 만족한다며 더 안 늘려도 된다며. 어? 아 근데 약간 이 친구가 딱 그거예요. 아이돌상보다 배우상임. 그 아이돌 애들은 막 눈 막 사슴같고 막 코 막 새하얗고 막 입술 막 이렇게 오밀조밀하고 막 이쁘고 약간 이쁜 그런 상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약간 좀 배우상이야. 되게 약간 좀 어른스럽고 성숙한데 잘생긴 그런 느낌. 저도 잘생긴 남자를 좋아해서. 아 그 뭐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있잖아요 그죠? 저로 만족하시잖아요 그쵸? 아 뭐가 더 필요해 그런 거죠? 영혼 넣어서 말해 얘들아. 아 그런가? 아니야. 아 그렇게네. 세상 천지에 어떤 대장님이 메이드복 입고 초콜릿 만들어줘 난. 아 그럼. 아 너희들 남자친구가 생겨난 남자친구한테 메이드복 입고 초콜릿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어줄 것 같아? 그냥 돈 주고 사 먹으라고 할 걸? 야 나만큼 이게 없어요 이런 게. 메이드복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이었잖아요. 메이드복 인정하시나요? 아니요. 제 혁명 인생에 메이드복은 없을 겁니다. 메이드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알레르기가 어디에 있어요? 처음. 아니 이 세상에 알레르기랑 희귀병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있을 수 있어. 전 이 세상에 아직 공룡이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난 심해. 아직도 공룡 살아있다고 생각해. 완전 우리 못 들어가는 곳에. 삐야 둔뚜비야 둔둔두둔 병아리 둔두둔둔 음메 음메 밤새워 송아지 짜자장자 다닥 짜자당 짜다 사우냥 꽃 스토 삐그 삐그 무 어우링 두두당 두둥 두두둥 당.